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네네, 네, 지금 계속 전화하니까 그걸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신사자가. 민원부서랑은 제가 통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네, 거기 고객님. 민원부서인데 제가 통화를 하니까 제가 그 담당 FC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손보험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거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니,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저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차피 뭐 공상처리든 회사를 내든 계약제가 내든 그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금 맞으니까 제가 일단은 그 심사진을 통화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그분하고요? 예, 통화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분은 누구예요? 클레임 부서 그냥 민원 담당 센터요. 남자분이요? 예, 민원 아, 보상까지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잘 해주세요. 나중에 그 전화를 두 분이나 예,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통화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네. 다시 전화 오면 담당 FC라고 하세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담당 FC인데요. 네네. 저리 왜 보상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심사장 통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관에는 교통사고랑 산재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나왔는데 공상처리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보상이 안 되는 근데요, 거죠? 이거요, 민원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다리시면 고객님께 연락하실 건데, 아, 제가 답변드릴 건 추가로 없어요. 그 민원 부서팀이랑 방금 전에 통화했거든요. 그 남자분이랑. 네. 근데 거기서는 보상과 직원이랑 통화하래요. 저랑 통화라고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 이분은 지금 결론은 뭐냐면 금융감독원 민원 넣고 하겠다. 근데 공상처리가 저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뭐 회사 돈은 보상이 안 되고 거기에 실제 그 돈만 되는 건지. 왜냐면 이게 회사에서 사실 그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금 처리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건강보험 미적용시에 40%는 보상이 되잖아요, 실손보험이.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40%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회사에서 여기서 급여를 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고객 돈에서는 실손 보상해주고 공상처리, 즉 회사에서는 회사 돈으로는 네, 보상. 그럼요. 이거 상속자랑 협의해보고 한번 현장 심사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건 어쨌든, 예, 이거 그냥 위에 공상처리 안 되는 거 분이시면 저도 아니면 처음 봤어요. 원래 사실, 예. 40% 보장 돼야 되는데. 저도 상속자 확인하고 안 드린 거고, 안 됐기 때문에 그 민원부서가 안 드린 건데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주실지 몰랐어요. 그 공상처리로 보험금 받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저희도 공상처리라고 다안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아예 회사에서 대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상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받았던 그렇죠. 근데 부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급여에서 깐다고 하니까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억울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최대한 원만하게 해주세요. 예.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보호망입니다. 네네. 예, 일단 그 심사장 통화했고요. 네. 현장 심사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현장 심사,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따로 주변에 이제 외주 업체죠. 손해사용사 그쪽으로 파견해가지고 사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보고 만났다고요? 만나서 실제로 다쳤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저희가 있잖아요. 사람하고 그 합의금 받은 게 있거든요. 어디요? 그, 저 현장 있는 사람들하고. 네, 합의금 받았는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실손보험은 회사가 네. 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개인 보험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저도 이 심사지랑 통화한 게 뭐냐면 의료보험 미적용시에 40% 보상이 되게끔 나와 있어요. 보험만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담당 그냥 FC라고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공상처리는 산재랑 교통사고는 보상이 안 되는 게 약관에 나와 있는데 공상처리는 회사 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돈으로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게 약관상 없다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고객이 낸 것만 보상해주고 회사 돈은 보상 못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약관에는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건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까지 전화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사 돈으로 먼저 해주고 월급에서 까진다. 월급에서 차감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살짝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 돈을 먼저 지급하고 급여에서 차감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팩트는 뭐냐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까지 가니 전화 와서 제가 아까 웬만하면 완만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보험금 안 나오면 다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닙니다. 그 회사하고 합의해서 돈은 좀 많이 가지면 상관없는 거죠. 회사에서 그건 합의금이니까 상관없고요. 개인 네. 실비에서는 병원비 나온 걸 받아야 되고, 의료보험비 적용시니까 의료보험 혜택 못 받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40%는 의료보험 혜택 받은 것처럼 그 금액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드려요. 아, 아니에요. 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 공상처리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공상처리 때문에 보험금 못 받고 그리고 보험 청구했는데 공상처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다. 그래도 좀 받아달라. 근데 웬만 제가 좀 바쁠 때는 못 도와드리는데 지금처럼 약간 좀 여유 때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영상 보시고 이제 산재나 뭐 교통사고 외에는 물론 교통사고도 실손 보상받는 법도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락 주시고요. 공상처리 또한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그거를 막론하고 보험금은 원래 줘야 돼요. 실손보험은.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실제 고객이 낸 돈만 지급해주고 회사 돈은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꼼수니까 그거 넘어가지 마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채널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